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SR 창업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11번가가 아마존 상품을 판매할 때 유아용품 상품을 인증받지 않고 팔아도 된다는 입장의 그 기사를 봤죠. 그래서 너무나 제가 흥분한 나머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국민신고에 민원을 넣고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답변이 왔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지난주 올렸죠. 11번가는 아마존 제품을 불법으로 팔아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국민신고에 민원을 넣으시고 심지어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도 전화를 했는데 제품안전관리원은 담당자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신문고에 올리면 답변은 오게끔 되어 있죠. 답변 내용을 오늘 봤는데 이 답변,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온 답변도 역시나 큰 기대를 안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에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11번가에서 인증 없이 어린이 제품 구매 대행으로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품 안전 관련 입장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인증 표시 없는 제품은 상품 판매를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통신 판매 중개자가 상품 등록 시뭐 인증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11번가는 통신 판매 중개자로서 상품 등록 시 안전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는 11번가뿐만 아니라 스마트소스 모든 오픈마켓은 이미 몇년 전부터 KC 인증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어린이 제품을 아예 올리면 안 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을 위반하는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가 없는 불법 어린이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 금지 및 상품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정도의 수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한 게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11번가 삭제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은 작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예를 들면 경쟁사가 우리를 신고하면 회사에 와서 조사하고 바로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픈마켓이라고 봐주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삭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인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기간도 제한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삭제하세요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라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럼 과연 이 답변대로 제품안전관리원은 11번가에 이렇게 삭제 요청을 했을까요?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문입니다. 제품안전관리원이 11번가에만 한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신 내용을 보시면 그냥 수신자, 네이버, 이베이, 쿠팡, 십보 거기 안에 11번가 살짝 있네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각 오픈마켓 담당자들은 그냥 이런 공문이구나 하지 이거를 11번가에 대놓고 경고라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공문도 보겠습니다. 공문도.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은 KC 미인증 어 제품은 판매 구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 제품 KC 미인증 어린이 제품은 신속하게 시중 유통을 차단해 주시라고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삭제해라? 삭제하지 않으면 이런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이런 공문은 저희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고 여러분도 다시 구체적으로 제품안전관리원에 여기 담당자 번호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저기 신문고에 다시 올려서라도 반드시 언제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처리하겠다는 기준을 11번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11번가의 사이트를 보면요. 아마존 카테고리 볼까요? 아마존 카테고리에 어린이 제품 유아용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내려볼까요? 분유. 아, 먹는 거. 애들 분유. 있죠. 그리고 취미의 화장품. 네. 화장품의 유아 스킨케어 아직도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 잡화에 보면 패션 잡화에 아예 주니어, 키즈, 유아동 잡화 다 있습니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이거 다 이거 하나하나 상품을 신고하면 엄청나게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11분간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존 베스트 딜에 보면 유아 아직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11분간 담당자 분이 계시다면 심각성을 아시고 카테고리를 날려주세요. 저희도 아예 날려버려서 아예 유아용품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카테고리 다 날려버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아직도 11번가에서 놔두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 안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냥 공문 보냈어요 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 누군가랑 적을 두는 걸 싫어해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KC 인증, 전환법, 유아용품, 또뭐 수도법, 전파법, 이런 모든 식약청법들에 대한 걸려서 구매대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들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고 있는 게 너무 화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영상 올리게 되었으니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제품안전관리원 담당자분들 빠르게 처리하시고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구매대행 하신 분들은 본인은 아마존 하지 않아 라고 해서 참지 마시고 계속 민원 넣으시고 확인하시고 날짜를 픽스해서 내려가는 그날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영세한 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법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는다고 해서 뭔가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격차가 심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대기업들은 꾸준히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를 놔두는 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오므리면 됩니다. 국민신고에 민원 넣으시고 전화하셔서 하셔야 움직입니다. 바뀔 때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동참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